경상북도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됐지만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특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관심 단계 산불 위험 경보가 발령돼 있으며 산불 방지 대책 본부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지난달 15일로 종료된 산불 조심 기간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